이러한 기술, 모든 기술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거의 처음이었죠. 되나 싶었던 게 이게 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나 순수히 복합절만 약 한 23% 정도의 중량 절감을 동시에 기밀 성능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 ANH 스트럭처가 주관을 하고 있고 항공우주연구원과 경상대학교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KSLV-2가 이 2단 발사체가 그 금속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복합재를 이용해서 그 설계를 해서 약 한 23% 정도의 중량 절감을 했고요. 카본 에폭시 그 복합 재료로 제작을 하였고 현재 그 최신의 그 항공기인 보잉의 787, 에어버스의 A350 같은 유기기는 약 50% 이상을 카본 복합제, 카본 에폭시 복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지금 현존하는 그 재료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그 카본 에폭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탱크 부에 대한 어떤 구조 중량을 줄임으로써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성체라든가 여러 가지 임무 장비들 이런 탑재체의 페이로드를 증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에 좀 이렇게 추가 연구를 통해서 30% 이상까지 기존 대비 중량 절감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 7월에 착수를 해서 2019년 1월까지 일단 기본 설계라는 거를 그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 10월까지 그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라고 해서 상세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기존의 탱크에 대한 외부 형상을만 가지고 다시 이제 복합제를 적용해서요. 이제 거기에 대한 중량 절감이라든가 최적 설계를 통해서 영역별로 적층 패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제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안전 여유를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설계한 모델에 대한 안전 여유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상세 설계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한 툴링 설계가 병행해서 같이 진행이 됐고 전진사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그 스플라인 방식의 툴을 사용했는데 그때 나사에서 사용했던 방식은 라이너를 복합재로 만들고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복합재로 이제 보강을 해서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그 라이너를 다시 분해를 해서 빼내는 방식입니다.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어떤 그 툴을 만들어서 그 외부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형태로의 제작이 여지껏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서 탈피해 갖고 치공구 스플라인 몰드가 없이 제품 위에다 바로 그 성형을 하는 몰드리스 공급을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없던 기술이었고 새로운 공정을 짜게 되었고 새로운 치공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치공구 개념에서 제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치공구 제작과 협의, 뭐 미팅 이런 부분들에 많은 시간을 쏟았던 거죠. 이러한 기술, 모든 기술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거의 처음이었죠. 이제. 저희가 복합체 탱크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좀 크기를 줄여서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6m짜리를 바로 만들기에는 저희가 이게 검증되지도 않았고 이제 만들면 바로 이게 나온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먼저 검증 차원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 이제 형상에 대해서 먼저 이제 작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본 거죠. 확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있으면 그 만들려고 하는 제품을 완전히 감싸줘서 안을 진공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꺼내려면 안에 조각이 있어야 되고 근데 조각이 있으면은 진공을 잡을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잡으려고 위에 모양을 잡아주는 조각을 만들고 밑에는 이제 원판을 짝꾸만한 걸 하나 만들어준 거죠. 되나 싶었던 게 이제 된다로 바뀐 거예요. 그게
될까 하는 거랑 된다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너 프레임 4개와 돔 프레임을 핸들 레이업으로 만들어서 조립치 공구를 통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 조립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배럴이 되는 겁니다. 이제 AFP 장비에 달아서 스커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AFP 같은 경우는 자동 적층기라 해서 자동으로 장비가 이제 복합재를 적층하는 건데,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의 외피가 됩니다. 우주선을 날리기 위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그 연료가 일반적으로 산화제하고 케로신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제작한 구조물,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까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극좋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 주입되는 산화제인 액화산소를 가지고 시험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 시험은 액화산소가 아닌 액화질소로 저희가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하중인 0.1 메가파스칼에서 0.524 메가파스칼까지 약 40회 반복으로 이제 시험을 수행해가지고 구조 안전성을,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액화질소를 사용해가지고 일기압 상태로 두게 되면은 영하 197도의 온도가 되는데, 이제 197도에서 액화질소를 빼게 되면은 이제 대기의 온도, 이제 그 온도 차이에 대해 가지고 5회 반복 시험을 수행합니다. 그 시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이고요. 그 5회 반복 시험을 수행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구조 건전성이 문제가 없는 걸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좋은 환경에서의 기계적 물성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얼마고 강성이 얼마고 하는 기본적인 기계적 물성치에 대한 시험을 이제 저희가 외부 안동대학교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오는 별도로 수행을 했고요. 구조 강도라든가 강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탱크 내부에 담겨있는 산화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여가 발생을 합니다. 극좋은 환경에서. 복합체 탱크 같은 경우는 복합체 그 표면에서 자체 그 어떤 소재 특성상 그 표면 자체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새어 나오는 그런 아주 낮은 레벨의 누설이 있습니다. 극좋은 환경에서 하여튼 그런 기밀 성능 시험을 저희가 완료를 했고, 사실 가장 우려했던 거는 이제 극좋은에서의 그 강도라든지 또는 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별 디펙트 없이 잘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시험 결과 대략 한 10-6승 그 정도 량이나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 10일에 걸쳐서 그 표면을 통해 나오는 그 기체의 량이 한 1큐빅센티미터 1큐빅센티미터 정도의 기체가 한 10일에 걸쳐서 나오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좋은 환경에서의 기밀 성능을 저희가 풀스케일로 시험을 통해서 확보가 됐다는 것을 검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발사 이후에 각 어떤 스테이지별로 받게 되는 비행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사체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발사가 되면은 이 자체의 일부 모먼트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단 하중이라든가 압축 하중 이런 것들이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액추에이터 하중으로 변환을 시켜서 실제 이 발사체에 작용하는 하중과 유사하게 오사를 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시험 하중에 대한 산정, 어세스먼트를 다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테스트 하중이 실제 설계 하중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모사가 되었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 시험 하중을 가지고 우리가 구조체에다가 부과를 해서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무사히 통과하면 그 개발에서 우리가 수행 코드였던 시험을 마무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핵심 특허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작에 대한 그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 기술을 저희가 일단 국내 특허는 출원을 해서 동시에 이제 해외 쪽으로도 유럽이라든가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런 그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우주 개발 사업에 적극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런 국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해외 특허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또 소형 발사체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보다 더 경량화된 그런 구조 개발이 필요합니다. 신재 탱크가 발사체에서 차지하는 무게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재 탱크를 기존의 금속 구조에서 복합체로 할 경우에 경량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LH 스트럭처가 이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성과를 이뤘다는 것은 매우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과제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신뢰성 보강 차원의 추가 시험들 그리고 발사체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변경은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한국형 발사체의 후속 무대에 적용함으로써 경량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항공우주연구원과 ENH에서 함께 협력을 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복합체 신재 탱크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기존의 기술과 실력들을 이용을 했고 또 항우연에서는 발사체 그 부품 개발에 필요한 그 관련 기술들을 지원을 함으로써 빠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존하는 기술 중에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카본 에폭시라는 복합제가 유일하고요. 기술 레벨만 좀 더 올리면 위성 포함해갖고 화성을 보낼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구축하게 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복합제 신재 탱크가 실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탱크를 우주 발사체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 사업이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